오늘은 지난 두 달 동안 연습한 제비랑 제주랑 오디오북 녹음을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연습과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아마 어디 있니? 연아마 우리 소리 들리면 대답해봐. 왔구나. 친구들이 왔어. 시계장고 소리인지 궁금하다. 그리 궁금하면 아닐까? 우린 궁금한 건 못 참지. 안 그래? 부활이 지지주주 천사의 날이 있을까? 글쎄, 고래가 제일 큰 거 아닐까? 저렇게 큰 고래들도 혼자 살지 않고 무리 지어 사는구나. 당연하지. 우리 제비들도 혼자 살 수 없잖아. 사람들도 모여 살고. 오늘은 매우 슬픈 날입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을 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참으로 올라가긴 어려운 곳에 둥지를 지었군. 제비도 제법 머리를 잘 굴린단 말이야. 새끼들이 덩치가 커져 둥지가 비좁아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녀석이 생기겠지? 우리 한번 기다려볼까? 네, 여기서 일단 끊고 그 중간에 그 해설은 이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야호서부터 또 다시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야호! 기다린 보람이 있네. 내가 먼저 봤으니 내 먹이야?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물었다고. 네, 여기까지 또 끊고 갑니다. 그깟 제비 좀 죽었다고 뭘 그리 야단이요? 농약은 제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거나 병들게 만드니 하는 말이죠. 사람과 제비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게, 사람들은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드론으로 농약을 치면 농약을 더 진한 농도로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농약을 묽게 만들면 무거워진 농약을 드론이 잘 들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55쪽 가겠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아, 잠시만요. 네, 지금 해주세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잘 나다가 눈 깜짝하지 죽어버렸네. 하늘에도 로드킬이 있구먼. 우리나라에서 새가 유리탕에 부딪혀 죽는 숫자가 하루 2만 마리, 1년에 약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해요. 우뚝우뚝 솟은 유리 건축물과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새들에게는 죽음의 벽이랍니다. 이런 새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리창에 맹금류 스티커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누군가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효과를 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죠? 제2부 제비의 머나먼 여행. 네, 됐습니다. 여기는 수다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됐죠? 가볼게요. 예. 환경동화 제비랑 제주랑, 글 김정희 선생님, 오디오북 녹음 KPIPA 오디오북 녹음센터, 낭독 낭독학교 일기 여러분, 지도 박일호 선생님, 싱크스마트 출판사.